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삼색 LED를 많이 제어해 보셨잖아요. 이 삼색 LED를 제어하면서 삼원색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아시죠? 그래서 삼원색이라고 하면은 빨간, 초록, 파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들을 조합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을 바로바로 만들어 내실 수가 있나요? 아마 이제 이 빨강, 초록, 파랑이 각각 0에서 255, 0에서 25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수치적으로 어떻게 섞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색을 내는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보면은 블로그에 보면 이와 관련된 재미난 프로젝트가 올라왔어요. 바로 이제 칼라머신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색을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이제 어떤 색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동영상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새로 이제 박스를 만들고 가변 저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물론 이제 브레드보드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구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번 시간에 아까 방금 보셨던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색깔 제조기라고 부를 텐데요. 이런 이제 색깔 제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제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강, 초록, 파랑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색을 만들 수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먼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을 하면은 빨강, 그리고 초록, 그리고 파랑으로 돼 있고, 만약에 제가 이제 색을 섞어서 초록이랑 파랑을 섞어 볼까요?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빨간색을 섞어서 보라색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던 기계처럼 R, G, B 표시가 되어 있고 각각 값이 어떤 값으로 되어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이제 원하는 빛의 색깔을 딱 깔끔하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이 삼색 LED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근사치로 여러분들이 빨강, 초록, 파랑을 이렇게 섞으면은 이와 같은 빛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서 그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블로그에서 봤던 거는 금속의 박스로 만들어졌지만은 이렇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품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몸통,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이제 커버에 해당되는 3D 모델을 다운로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로 이동하시면은 이와 같이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싱 파일즈에 가 보시면 이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색 다이얼 버튼 보이시죠? 다이얼, 그리고 여기 몸통에 해당되는 하얀색, 여기 같은 경우에는 LED를 덮은 커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진에 보이는 거는 투명 필라멘트, 그러니까 투명한 원료로 이제 3D 프린터에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투명한 필라멘트가 없다면은 그냥 안 뽑아서 그냥 커버를 안 씌우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 하시면은 여기 표시된 3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3D 프린터로 뽑은 색깔 제조기, 여기 몸통이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삼색 LED를 놓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색 LED 같은 경우에는 JYMCU 쪽에 그 삼색 LED 이 모형에 딱 맞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줘요. 그런 다음에 중앙에 LCD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지금 LCD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아래 방향을 정확히 본 다음에 연결해 주세요. 다음으로 삼색 LED 쪽에 암수 점퍼,
그래서 여기 꼽는 거, 여기 안쪽으로 꼽는 거, 바깥으로 이제 꼽는 거, 서로 이제 다르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삼색 LED 각각 꽂아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가변 저항을 이제 연결하는데요. 여기 몸통 쪽에,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지금 가변 저항 이쪽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고정해서 딱 물려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툭 튀어나온 게 여기 홈에 딱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변 저항을 이 홈에 맞게 그리고 글루건을 이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쳐주시고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가변 저항의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놓으시면은 선을 점퍼를 연결하기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구부려서 고정하시면 되고요.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LCD, 가변 저항 3개, 이제 빨강, 초록, 파랑 설정하는 가변 저항 3개, 삼색 LED 3개, 그리고 1kΩ 저항. 얘는 이제 LCD 쪽에서 사용되죠. 회로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제 회로도로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기서 보시면 LCD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거의 동일하게 하시는데 이전에 LCD 연결할 때 보시면 항상 여기가 11, 여기가 12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번호 하나만 더 추가돼서 12, 13 이것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삼색 LED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이전 시간에 삼색 LED로 LED 꽃 만드는 거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라운드 11, 19가 그라운드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LED 꽃 만들기 때 말해줬던 것처럼 병렬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개로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개를 여기다가 다 병렬로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변 저항이 있는데 여기 가변 저항에서 전원과 그라운드 연결을 하는 거는 서로 동일하게 이제 공용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 각각 A형, A1, A2. 그래서 A형이 빨강, A1이 초록, 파랑 이렇게 제어하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를 정확히 연결했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가변 저항에 연결된 부분도 이렇게 글루건을 한번 해줬어요. 왜냐면은 지금 LC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퍼를 연결하면 잘안 빠지는데 이 가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점퍼가 잘 빠지기 때문에 꽂으신 다음에 웬만해서는 글루건을 한번 고정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커버를 출력을 하셨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이 투과될 수 있는 빛이 비칠 수 있는 투명 필라멘트로 뽑은 거고요. 이거 이제 지금 이제 가변 저항 위에다가 덮을 거 스위치로 뽑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위에 중앙에 보시면은 중앙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홈이 딱그 커버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끼우면은 딱 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커버를 위에다가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앞서 가변 저항에다가 다이얼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실 때 여기 다이얼의 방향 알려주는 이제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딱 맞게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두이노 코드 작성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LCD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리퀴드 크리스탈 라이브러리를 설정해 주시고 삼색 LED 제어하는 것 관련해서 매크로 상수로 이제 레드, 그린, 블루, 11, 19 설정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앞서 말했듯이 대개 여러분들 LCD 사용할 때 여기 12, 11하고 2, 3, 4, 5라고 쓰셨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13, 12하고 2, 3, 4, 5라고 초기화해 주시는 거딱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긴 다른 거랑 동일하게 LCD 빅인 해가지고 16열에 2행짜리 딱 초기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루프 쪽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LCD를 한번 클리어 한번 초기화 다 지워버리고 커서도 0,0으로 되도록 한 다음에 첫 번째 줄에 RGB가 찍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빈칸이라서 잘 구분이 안 되실 텐데 대략 이제 LCD가 열이 16개잖아요. 그래서 15개라고 줄여서 가정하고 15개에서 나누기 3에서 여기 빈칸이 앞에 4개씩 오도록 여기 설정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RGB를 했으면은 현재 커서가 밑에 줄첫 번째 열로 가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맵 아날로그 리드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가변 저항의 값을 읽는데 그 가변 저항의 값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아시니까 맵 함수를 통해서 그 PWM 값에 맞춰서 255 범위의 값으로 변동하도록 그래서 RGB 빨강 초록 파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밸류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RGB라는 값들을 찍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프린트 밸류라는 함수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별도로 이제 함수를 구현해 놨는데 두 개의 매개변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baseline 그리고 int value라고 했는데 value가 실제 여러분들이 찍는 이제 RGB의 값이 되는 거고요.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되겠죠. baseline 같은 경우에는 그 RGB마다 아까도 지금 보시면은 RGB가 네 칸하고 R, 네칸 띄고 G, 네칸 띄고 B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RGB value, RGB의 그 수치 값들도 각각 이제 이 다섯 칸 내에 오른쪽에 정렬로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이라는 기준을 뒀어요. 그래서 가장 끝에 해당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숫자를 넘겨주도록 했고요. 4, 9, 14, 5씩 증가하죠. 4, 9, 14.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밸류가 한 자릿수라면은 그냥 그 베이스라인 다섯 번, 지금 아까 4니까는 컴퓨터 상에서는 0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다섯 번째 쪽에 그 한 자리 값을 찍도록 했고, 만약에 그 값이 두 자릿수라면은 앞으로 땡겨서 네 번째부터 해가지고 4, 네 번째, 다섯 번째 값이 찍히도록, 만약에 100, 세 자리 숫자라면은 세 번째부터 값이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찍히도록 해서 오른쪽 정렬처럼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함수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밸류로는 이렇게 값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각 핀에 해당되는 RGB를 통해서 빨강, 초록, 파랑을 설정하도록 했고, 딜레이를 0.1초를 두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빈칸 4개하고 R, 빈칸 4개하고 G, 빈칸 4개하고 B 있고 지금 한 자리 숫자니까는 0, 0, 0 이렇게 바로 밑에 있죠. 그래서 두 자리 숫자면은 이렇게 표시되고 세 자리 숫자면은 이렇게 세 번째부터 찍히도록.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설정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 초록색을 살짝 섞고 초록 파란색을 살짝 섞으면은 약간 핑크빛 나는 이런 색깔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하는 색깔을 레버를 돌려서 설정하신 다음에 그 레버를 돌렸을 때 해당되는 색깔이 아 빨강, 초록, 파랑이 이와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색깔 제조기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좀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 레버도 이제 그냥 갈색으로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필라멘트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다면은 좀더 이제 레버 색깔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아니면은 레버식이 아니라 각각 버튼을 두 개씩 달아놔가지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값이 증가, 아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값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구현하려고 LED를 3개 놨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아두이노 블로그 프로젝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좀더 이쁘게도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